어마어마한 생물을 입양을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해파리를 기르던 사육장이죠. 슉! 자, 어디 왔냐면 바로 할아버님 계시는 해수어샵에 또 놀러 왔습니다. 왜 왔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다의 말, 바로 해마를 입양하기 위해서인데요. 예전에 키우던 해파리 수조가 해마 기르기에는 아주 최적일 것 같아요. 해마랑 해파리. 짜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해마를 사러 왔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여기 이준 해수어 연구원에 이번에 해마가, 와, 여기 있나요? 해마 이파. 오, 짜잔. 자, 여러분들, 여기 해마가 진짜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쯤에 왔을 때 해마가 출산해서 새끼들이 있던 거 구경했었거든요. 오, 여기도 지금 새끼가 다가 있어. 아, 해마 새끼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오, 이것도 해마였어. 자, 여러분들, 여기 해마, 얘도 해마. 해마가 키우기가 조금 온도에 민감하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한 마리만 입양을 할 예정입니다. 신비한 물이랑 같이 가져가야지. 와, 물고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오, 안녕하세요. 오, 여기도 있어. 와, 항상 볼 때마다 놀라는 것 같아요. 참고로 어항이 이렇게 이끼가 껴있는 게 물이 잘 잡혀서 이런 거래요. 바깥에서 안 보일 정도로 이끼가 껴야 물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해수는 확실히 물고기가 색다른 것 같아요. 화이어 씨는 뭐 되게 많네요. 오, 이쁘다. 안녕. 여기 보고도 많아요. 오, 안녕. 보고 왜 이렇게 많아? 보고가 민물이랑 바다 둘 다 돌아다니는 기수어죠. 안녕. 와, 진짜. 그리고 말미잘이 진짜 이쁘네요. 산호 영롱하다 진짜. 물멍. 오, 이거는 다른 수조인데 희한한 것들이 많네. 여기는 해마가 어딨죠? 찾아봅시다. 아, 저기 있다. 찾으셨나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해마 키운다고 이거 해마 꼬리를 걸 수 있는 놀이터? 의신처?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주신다고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짜잔. 드디어 샵에 데려왔습니다. 우선 물맛댐 중이고요. 수조도 신비한 물로 세팅을 해놨어요.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이거는 해마가 꼬리 걸 수 있는 거 할아버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드디어 물맛댐과 온도맛댐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좀 오랜 시간을 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우선은 이제 할아버님이 해주신 거 넣어놨고 바로 해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마가 수류에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것처럼 붕붕 떠다닌대요. 근데 해마가 살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샵에 온 지 한 3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지금 사육 환경은 좀 아쉽게도 온도가 1도도 높아요. 지금 현재 온도가 26도예요. 그래가지고 사육 난이도가 최상급이죠. 온도만 잘 맞춰주면 먹이 주고 하는 거는 다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물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해마가 있던 물을 담아왔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어요. 온도가 문제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되게 특이하게도 살아있는 먹이를 좋아하고요. 사료 부침도 되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먹이를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친구가 지금 여기 들어가고 나서부터 좀 움직임이 없네요. 살짝 불안한데? 자, 보통 해마가 죽으면요 이렇게 꼿꼿이 못 서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헤엄을 안 치네요. 토종 해마는 우리나라에 네 종류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30여 종의 해마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는 토종 해마고요.
친구는 암컷이고요. 제가 추후에 수컷을 데려와서 아마 수컷도 한번 출산 받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말이랑 닮았다 해서 바다의 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해마를 위해서 브라인 시림프 입양을 또 해왔습니다. 자, 이거를 먹이를 줄 거예요. 와, 많이 들어간다, 많이 들어간다. 자, 막상 이렇게 넣고 보니까 해마가 이렇게 넣고 불을 꺼주니까 아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내 생각엔 먹이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살아보자. 먹이가 돌아다닌다 친구야, 많이 먹어라잉.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생김새가 정말 이쁘죠? 눈 옆에 이렇게 화장도 한 것 같고 등이 울긋불긋하기도 하고 꼬리가 약간 문어 같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게 생기고 신기한 동물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수컷이 출산하는 친구죠. 암컷이 알을 수컷에게 양도를 하고 수컷이 그 알을 배에서 키웁니다. 굉장히 신기한 친구인데 제가 다음에 출산까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죽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쉬는 겁니다. 적응 중입니다.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자기가 덩실덩실 움직여요.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해마가 좀 적응되고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할 때 한 번 더 여러분한테 해마 입양기 2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